보니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경치 좋고 산세 좋고 사람이 심조와 한번 방문하면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눈물을 머금는다는 고장 나뭇, 그리고 춘향대를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여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던 그 이야기 변사절 춘향대를 찾아왔습니다. 춘향아, 여기서 맹세하마. 내 힘써 대가급제하여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마. 몽룡 도련님, 저는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없는 이야기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추억의 거리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가시는 걸음 멈추고 여기서 사랑의 대서 사실을 보고 가세요. 어이, 거기 아가씨 같은 아줌마, 어머니 브라우스의 할머니,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밤하시던 그 이야기 추억의 변사극 춘향전을 마음껏 즐기시라. 아, 이럴 땐 박수도 큰 소리로 쳐주시던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너 괜찮다. 오늘 박수 많이 쳐라. 어? 파이팅! 좋아요. 자,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박경원 씨의 남원 예술을 목소리로만 들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여기 남원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한 곡에 춘향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더 잘 들리는 마이크예요. 나기마저 불보놓네 예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광활루를 거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수재 이몽룡. 내 사랑이야 어허두근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자, 오늘 오 뷰티풀, 오 물이 좋아, 오 그래, 오 마이, 오 마이 갓, 또 귀여워, 어떡해, 와우. 저런데 저게 누구더냐, 몽룡을 애타게 찾고 있는 방자, 방자가 등장하는데, 도련님! 어? 우리 도련님이 아니네? 아이고, 도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방자야, 네가 여기로 웬일이냐? 아, 주인마님! 아버지가? 오케이. 아, 도련님, 인자 여자들 그만 눈팅하시고 언제 들어가서 공부하셔야죠. 야, 장난하냐? 여길 봐라. 이렇게 날씨도 좋고 물도 좋은데 어찌 모르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냐? 이때
이몽룡 무엇인가 발견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며 방자에게 말을 거는데, 그런데 방자야, 저 건너 농림숲 속에서 울긋불긋 오락가락 하는 저게 뭐냐? 뭐라고 그러시오? 서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니,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거. 저 근에 타는 여자요. 진짜 근에 탄다고 말씀을 하시지. 조선 3대 얼짱 출신 이고울 태기 월매딸 춘향인데. 아니 춘향이 그럼 기생의 딸이 엄마이냐? 어서 불러오너라. 도련님 그러면 안 됩니다요. 아니 멀리서 봐도 저리 자태가 보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아이 참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쪽 아버지요. 예, 아버지요. 예, 귓속말 예, 줘보세요. 예. 예, 쏙딱쏙딱쏙딱쏙딱 귀고정말 꾸르릉꾸르릉 월매딸 기생 춘향이 쟤끼놈이라고요. 그니까 지금 네 말은 쟤는 기생딸이고 나는 양반 아들이라 안 된단 말이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적, 나이, 성별까지 조우라는 세상 아니냐? 각자의 인연은 있는 법이니 참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언제 이렇게 임시해지셨대? 이 도련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하니. 네, 갔다 오겠습니다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낙상에 뒤질 뻔했네. 와따 어쩌면 저런 거 고운 얼굴에서 험악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뭐야? 무슨 일인데? 우리 도련님이 지비를 좀 불러오라고 한디. 도련님? 아니 나를 어찌 알고 부른단 말이냐? 볼일 있으면 직접 오시라고 전해라. 아니 우리 도련님이 누구신냐고 참말. 누군데 사람을 오라 말아야. 자고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신세 따라 나는 법이라고 했는디? 아니지. 내 직접 이를 테니 한번 잘 들어봐라. 봤냐? 어.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하라고. 지가 뭔데 사람을 오라 말아야? 아니 그 알았다. 도련님, 도련님 직접 오시라는데요. 뭐? 이 쓸모없는 나 비켜라. 내가 직접 만나볼 것이니. 자. 저. 우와, 예쁜데. 썸가이 MG 몽드래곤 이몽룡이라고 합니다. 소녀
조선 3대 열장 중 지조를 담당하는 춘향이라 하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가까운 나눔방에서 주어탕에 김부각이라도 뜯으실까요? 그게... 어머! 저 목소리, 배고 같은 얼굴, 날렵한 턱선. 그게 싫으시면 수정과 쉐이크 드시면서 옷 제목각이라도 깎으실까요? 떼시! 떼시! 떼! 좋아요. 서... 방... 님! 서방님! 스테이스도 완전 좋았대! 서방님 완전! 그럼 나도 준 양 남자 여기 예천에서 광안리 600주년을 기념해 초대형 블록버스터 액션 스릴러 판타지 변사극 춘향전을 공연한다고 하니 곤티김에 동치미 콤보 세트 하나 시켜 구경이나 하십시다. 아잉 몰라요. 사랑에 홀딱 빠진 목련과 춘향은 남원을 돌며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저기로 가볼까? 자 이거 봐, 이게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요. 어? 미꾸라지가 웃고 있어. 미꾸라지 굉장히 귀엽지? 이것을 갈아서 먹는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 이건 검은색 김부각이야. 우와, 그렇게 생긴 것이 용기가 잘 흐르지? 한번 먹어볼 테야? 자, 자, 떡까? 먹어봐, 어때? 어머, 고소하니 맞나요?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지. 자, 이건 생긴 모칠 목각이야. 우리 한번 깎아볼까? 자, 조심해야 돼. 예쁘게 깎였어요. 자자, 이제 광안리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는 연못인데 잉어가 이렇게 많아. 잉어가 우리 보고 웃고 있어. 이 잉어는 선글라스가 있었네. 여기는 잉어가 유명하다오. 이렇게 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만 가는데. 이리 오너라 업고로 이자 예수고. 이리 오너라 업고로 이자 좋다. 사람 된 사람이야. 무겁다. 사랑 이루고 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이다. 아 매부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 수박 뭉봉지 뜨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엌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엽 우뚝섬 한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여러분은 지금 섹시 춘향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섹시한 춘향은 없었다. 아니 춘향아, 너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춘향아! 아 예영병, 아니 눈꼴셔서 못 보겠네. 아 도련님, 마님께서 찾으신다께요. 도련님! 이렇게 올 단호에 만나 100년 가량 맺은 지 6개월.
부용당 정원은 추색이 깃들어 하늘은 구르고 각색 지랄을 하는구나. 술을 넣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 벼슬을 받고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흐르고 저자음에 잠 못 이루는 춘향은 대문 앞을 서성이며 몽룡만을 기다리는군. 어? 혹시 서방님? 서방님? 서방? 아, 부엉이구나. 아, 서방님! 서방! 어머, 멧돼지구나. 어, 깜짝이야. 서방님인 줄 알았네. 아, 그런데 저게 누구더냐? 그토록 기다리던 몽룡, 몽룡이구나. 준영아,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 돌린 준영, 몽룡의 모습에 그녀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구나. 서방님, 준영아, 자석이 끌리는 새부치 마냥 두 남녀의 몸이 끌려 껴안고 난리가 났구나. 홀딱홀딱 뛰고 돌고 홀딱홀딱 뛰고 돌고. 그러나 잠시 후 몽룡은 준영의 몸을 떼어놓고 등 돌려 눈물 짓는구나. 서방님, 왜 우셔요? 아버지께서 동부승지하여 내 집으로 승차하여 가신단다. 그래서 오늘 한양으로 상경을 하는 전교가 내려왔다. 서방님, 그리하여 서방님 혼자만 가신단 말입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란 말이오. 백년 언양 맺어 그 마음 변치 않는다하여 그런 줄만 알았더니 날 속였구려. 왜 내가 너를 속이겠느냐, 준영아.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냐. 여기서 맹세하마. 내 대가급제하여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마. 실소. 대가급제도 싫고 맹세도 소용없어. 가시려거든 인연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가소. 오냐 주양아 울지 마라. 부드럽고 고운 얼굴. 오냐 주양아 울지 마라. 어찌 널 잊을 소냐. 할 것인가? 그 사랑을 보낸 자니 내가 울고 사랑을 지키자니 몽룡의 마음이 아파오는구나. 이때 몽룡 미치듯이 웃기 시작한다. 왜 사랑을 따르자니 내게 가진 게 없고 재물과 명예를 따르자니 이리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단 말이냐.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는구나. 이게 무슨 달팽이 체결한 말이냐. 이제는 몽룡도 울기 시작한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우는구나. 기어이 우리의 몽룡은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느냐. 이때 춘향의 눈에서는 닭똥같은 눈물이 흐르는구나. 닭똥. 아, 몽룡은 어찌할 것인가. 진정 저것이 사람의 모습인가. 고통에 울부짖는 두 마리의 짐승이구나. 아, 이때 춘향의 모친 월매가 등장하는데. 여보시오, 도련님, 나무 말 좀 걸어보세요. 백달어린 수량일 버리고 간다. 인물집에 붙든가, 어느 값을 손 든다. 잡시오, 뭐, 하던가, 노를 참 바꾼다던가. 무엇이 흐르기도
옳지. 뻔뻔한 여 이가놈아, 나하고 말 좀 하자. 그래, 내 딸을 데리고 갈 테냐 아니면 두고 갈 테냐? 저, 아, 아빠가 안 된대요. 이 말을 들은 월매는 솟구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싸리비를 들고 나와 이 목룡을 치자 들쳤는 것이었다. 아니 이놈아, 그 이후로 못 데려간단 말이냐? 아이 이놈을 이제 어 피했어. 그래 좋아. 이번엔 예! 우와 저거 장난 아닌데? 와 이놈 엉덩이를 아니 그냥 빡! 어? 아이고 가만히 있는 아이를 꿰어내어 지 살자고 이제 와서 뚝 떼어버리고 간단 말이냐? 근본 있는 양반의 행실이 이러하냐? 이 내 딸을 버리고 가는 놈은 내가 코놈의 칸을 아주 아작아작아작 씹어먹어버릴 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럴 성신께 비나이다. 부디 내 딸 주냥이를 굽어 닮으소서. 월매는 고기를 굽고 허공에다 두 손 모아 들기 시작하는구나. 미친듯이 비는구나. 아니 미쳤구나. 그래 미치는구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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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아이 년이 지금 네 서방 역성 들은 거냐? 죽어라 이모났냐라 죽어 이모났냐라. 장모 진정 가시고 그러지 말게. 죽고 싶냐? 아씨 어머니 이러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내 죽을 때요. 춘향아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만일 못 데리고 간다거든 한평생 먹고 살 것이라도 꼭 받아두어라. 알겠느냐? 아이고 내 발자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준영이 아주 그냥 저놈의 간을 그냥 아주 아작아작 씹어먹을. 아이고 아이고 준영아 아이고 아이고 울었더니 목구멍이 아파 죽겠네. 아이고 준영아 준영아 떠나는구나. 떠나가 목룡에 떠나는 걸음걸이가 천근만근 짐을 진 듯 무겁구나.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한 발. 아 떠나는구나. 주장은 실신하듯 쓰러져 떠나는 목룡을 잡지 못하는구나. 아 슬프다. 떠나는 목룡을 보며 한없이 흐르는 주장의 눈물이 광화둘레에 넘쳐 흐르는구나.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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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게 부는 거야? 자, 목룡이 떠나는 시간은 야속하게.